야당이나 여당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북한의 급변 사태를 원치 않는 거는 공통점 아닙니까? 아니, 그럼요. 그러면 북이 핵을 아이고 내가 죽게 생겼다 해서 내려놓을 때는 급변 사태적 상황까지 경제적 어려움, 내부 북한 사람들의 이 반발, 그래서 김씨 왕조가 이제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는 사안 아니면은 난 안 내려놓는다고 봐요. 근데 여든 야든 급변 사태는 누가 정권을 잡든 원치를 않았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후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북한이 내려놓는 거는 딱 하나예요. 체제를 보장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먼저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하고 그다음에 북미수교하고 그다음에 개방도 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약진을 하고 이런 것과 핵이 교환될 수 있는 유일한 거지. 핵 문제를 우리가 순수한 선의만 갖고 야 우리가 체제 보장해주고 니네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핵 내려놔라?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또 한 가지는 한쪽으로 막 압박을 해갖고 북한이 그냥 정권 붕괴되기 일보 직전인데 핵을 내려놓지 않겠죠. 더더욱 움켜쥐고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 항상 우리가 뭐 햇볕 정책이냐 아니면 무슨 찬바람을 뭐 불어가지고 무슨 외투를 조이게 하느냐 이런 양극단 논리 갖고 보지 말고 상황을 정말 유연하게 한편으로는 미국의 신뢰를 얻어서 필요한 거는 같은 제재에 동참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북한도 설득해서 그 대신 우리가 우리도 책임지고 지원도 해주고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이에요. 아니 그런데 아니, 문제는 바로 그게 가장 우리 정부의 핵심인 입장이에요. 가장 핵심인 미국이 신뢰하지 않고 북한도 별로 믿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아니요, 제가... 가운데 낀 존재로 지금 가는 것 같다는 거 아니에요? 대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 아니, 정부의 아니. 입장이 바로 한편으로 제재를 하면서 계속 협상을 해나가자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 이번에 죽고 나면 내놓게 여기에다가 비판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닌 다른 대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포지셔닝을 좀 다시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북한한테도 우리 정부가 신뢰를 잃었고 미국한테도 신뢰를 상당히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신뢰 회복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아까 저는 이수석님 말씀에 아주 공감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식은 아니더라도 문재인판 거래 기술을 좀 개발하는 것. 이게 지금 교착 시간 동안에 우리가 네. 해야 될 일이다라고. 거래를 하려면요.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거래를 할 수 없는데 우린 돈도 안 주는 거예요. 남북경협도 안 되는 거죠. 금강산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 그다음에 우리 보수 언론들도 대통령한테 그런 카드 쥐어주진 않았어요. 맨손으로 협상하라는 거예요. 뭘로 딜을 합니까? 뭘로 거래를 합니까? 기술로 이런 하죠. 문제라는 기술로. 그러니까 기술. 자, 최 의원님. 누구의 생각대로만 풀리지는 않는 게 이 북한 비핵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먼저 비핵화하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북한이 될 것이다. 이거는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제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운명을 걸고 지금 하고 있는데 각각의 관점에서 이거를 폄훼하고 또 왜곡하고 이러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은 저는 비슷한 생각을 지금 갖고 비슷한 스탠스를 하고 있어요. 대화의 불신은 유지를 하고 마치 시간 싸움을 하고 장기전을 준비하는 듯한 그런 또 준비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단순히 기술로 또 단순히 우리의 상상력만으로도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